네, 오늘 부산일보 2024년도 4월 14일자 기사인데요. 네, 엎드려 뻗쳐 야구 방망이로 초등생 때린 체육부 코치라는 주제로 울산지법 징역 1년 내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라는 기사예요. 수업 중에 장난치는 초등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체육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도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의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2022년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치자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에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엉덩이를 두 차례 폭행했고, 이 일로 B군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아유, 세상에, 어린아이를, 야구 방망이로 어른을 때려도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어린아이한테 다 이런 폭행을 했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A씨는 앞서 2021년 12월에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자리나 때렸다고 그래요. 그는 이때부터 6개월간 학생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체육도구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해 비록 훈육이 하더라도 그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 사건 말고도 체육계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그 폭행 사건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뭐 성인들도 뭐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야구 선수들이나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이 코치라든지 감독한테 뭐 발길로 채이고 뭐 구타당하고 뭐어그저 사물함 넣어놓는 벤치 그 속에 들어가서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야구, 뭐, 이런 운동선수들한테, 암적인 존재로 이것이 공공연하게, 이것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폭로된 사실도 있죠. 더군다나, 그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자기 사물함이 있는 데서 성폭행 당한다, 이런,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이런 것들이 체육계에서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참 간혹씩 보았을 때 붕괴를 참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까지 9살짜리 뭐 14살, 5살 중학 국민학생이면 몇 살이에요? 12살 미만 내 어린아이들이지. 그 이런 아이한테 이런 야구방망이 같은 엄청난 폭력을 행한다면 이들을 정서적으로 얼마나 참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도저히 이런 뭐 집행유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9살짜리한테다가 20대씩을 플라스틱으로 때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때리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머리를 구타를 시키고 체육 그 훈육 교사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아동 범죄 신고 의무자라는데 오히려 지가 죄를 저지르고 이런 아동을 폭행하고 이런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이런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것인데 이건 정말 집행유예는 너무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구속시켜서 몇년 살려야지 뭐이 짓에 좀 반성을 하지 집행유예 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9살짜리까지 뭐 20대씩을 때렸다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맞고 이렇게
선수 생활 해가지고 지금 어른들도 뭐 30, 40 뭐 다 되도록 선수들이 20대, 30대 다 성인들도 이 그 체육계에서는 맞는 걸 당연히 여기고 코치나 뭐 감독한테 맞는 걸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라면 질질 매고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부산일보 2024년도 4월 14일자 기사로 엎드려 뻗쳐 야구 방망이로 초등생 때린 체육부 코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